쟤 뭐해? 열심히 잘 놀고 있네. 아, 한참 여기 안에를 걸어 다녔어요. 저희는 어디 있냐? QDC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 들어가고 주희 엄마가 들어갔어요. 물건 사러. 저번에 주희 못 들어가서 저만 들어갔었죠? 근데 오늘은 주희 엄마가 왔어요. 제가 뭐 원하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주희 엄마가 이제 원하는 거 사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주희랑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여기 QDC가 이제 카타르에서 유일한 돼지고기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뭐 음식점에서도 돼지고기 아예 못 먹으니까 호텔에서 술은 사 마실 수는 있지만 돼지고기는 안 팔죠. 여기는 술도 팔고 저희는 술은 안 사지만 오늘은 집에 가서 한번 저희가 산 게 얼마씩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카타르는 돼지고기를 살 수는 있는데 얼마나 하는지 상당히 비싸요. 근데 또 상당히 비싼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돼지고기를 직접 사진 않았었으니까 물가를 모르죠. 집에 왔어요. 아, 오늘 뭐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베이컨. 이거는 저희가 그 카레 해 먹을 때 아주 유용하죠. 베이컨 얼마? 15이래요. 이게 4,500원 정도. 200g 짜리 베이컨이 15리알. 4,500원 정도. 그리고 이거 돼지고기 삼겹살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건데 500g 짜리 이건 얼마? 포크벨리는 요거다. 40리알 12,000원 정도. 이게 환율로 계산하면 더 비쌀 거예요. 조금. 이건 뭐야? 베이컨. 스트레이키 베이컨 400g 짜리 이거는 56리알. 아, 이거 하나에 28리알. 뭐가 있나? 뭐야? 샹크는 뭐지? 이쪽에 뒤에 할인 행사 하고 있대요. 그럼 몇 그램 짜리인지 모르겠네. 샹크 이거는 얼마야? 22? 그리고 이거 이게 맛있어요. 저거 잘려서 파는 것보다 이게 맛있어. 이거 1kg 짜리 포크벨리 108리알. 108리알이면 33,000원 정도. 돼지고기 이거 갈비도 샀네. 몇 그램이야? 이건 얼마? 52g. 아, 52리알.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소주 이거는 저희 맛술이 없어갖고 이걸로 샀어. 소주는 얼마냐? 이거 소주는 얼마냐? 깜짝 놀랐구나. 이게 참이슬인데 참이슬 소주가 얼마냐? 소주 29리알. 9,000원이야. 9,000원. 이거 한 9,000원. 이거 뭐야? 포커? 이거는 또 얼마냐? 40리알이래요. 12,000원 정도. 이거는 포크함. 이건 얼마지? 포크함? 좀 맛있긴 해. 그리고 돈가스용 고기 이거 5덩이짜리야. 있는 게 포크찹이 45리알. 한 15,000원 정도 해요. 상당히 비싸죠, 돈가스 하나에. 이게 단가? 찍을 수 있어요? 이거 집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런처 미트. 이게 얼마? 런처 미트. 스팸. 스팸도 팔아요 여기. 이것도 돼지고기라서 다른 데서는 못 사죠. 이게 27리알 9,000원. 이 안에 9,000원이 9,000원. 오씨, 미쳤죠? 그래서 항상 큰 지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한번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저희 세입자 것도 좀 사주긴 했어요. 저희 맨날
할인해갖고 뭔가 살 수 있게 하고 막 스타벅스 커피빈 원래 저희가 다른 사람 안 사주거든요. 부탁을 해도 돈을 준다고 해도. 근데 저희가 또 그 친구 카드를 또 받게 돼갖고 또 할인을 많이 받으면서 저희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한 혜택을 저희가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 쓴 거야? 오늘 한 900리알? 그럼 한 30만원 쓴 거예요. 장 보러 가갖고. 어, 저기도 올라갔어. 아, 그럼 뿅! 돼지고기갑이 이렇습니다. 안녕, 쥐. 아, 뿅!